제가 타공보드 갖고 있잖아요. 오늘 다이소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서 책상을 꾸미고 또 그 포토카드 앨범 그 샀었잖아요. 그 앨범으로 찢어가지고 다꾸로 해보겠습니다. 다꾸? 그게 뭐 하는 건데? 예! 꾸미기랑 다꾸요. 저번에 꾸몄잖아. 그때랑 컨셉 달라요. 돈 진짜 조금 쓸 거예요. 어머, 5천원, 6천원이 뭐가 조금이야? 나 지금 담캐 꾸밀 때 필요한 스티커를 사야 되거든요? 이런 거 괜찮다. 케어베어 스타일로 담캐 꾸밀 거거든요? 근데 홀로그램 이거보다 이걸로. 저번에 아이브 스위치 블랙 에디션 샀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앨범 각보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언제? 네, 저번에 댓글 달린 거 해주기로 제가 약속했어요. 그럼 약속 지켜야지. 오키님들이랑. 네. 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찍고 나오는 느낌으로 제가 닦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느낌으로 불러볼게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괜찮다, 야. 느낌 좋은데? 많이도 필요하네? 뭔가 검은색 느낌. 그 저번에도 사지 않았니? 예! 곰돌이 스티커 제 곰돌이 인형한테 사줄 거거든요? 어떤 걸로 사줄까요? 왼쪽이 좋다? 이걸로 사줘야지. 곰돌이 좋아하겠다. 자꾸 해. 유화물감. 유화물감도 필요해. 페인팅 나이프 저는 있으니까 안 사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도 추천드릴게요. 흰둥이 귀여워. 이건 하나 사야겠다. 다 사는 거야 그냥. 왔을 때 필요한 미니칼. 아, 세 가지 색깔 있으니까 하나는 거실에다 놔둬도 되겠다. 하나 책상에다 놔둬도 되겠다. 근데 그거 알죠? 칼은 맨날 사라져. 누가 먹나 봐. 요거 스프레이 닦고 할 때 필요해요. 이거 블랙홀 느낌으로 해서 닦고 해줄 거라서 요 색깔이 필요할 것 같아. 담캐에다가 요걸로 키링 걸어줄 거예요. 귀엽겠다. 여러분 소독용 스프레이 그 케이스 알죠? 그거 흰 색깔 문방구에 샀는데 이거 에탄을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그것도 스티커로 꾸며줄 거예요. 이 정도로 사보고 이제 책상을 꾸미러 가봅시다. 키키키키 키오비키 짠! 다이소에서 사온 제품들로 한번 책상을 꾸며볼게요. 이 소독 스프레이를 샀는데 문구점에 잠깐 들렸거든요. 이 안에다가 지금 소독약을 넣을 건데 다이소에서 산 소독약 5%를 넣었는데요. 근데 구멍이 작아서 이거 들어가요. 안 흔들고 넣을 수 있는. 엄청 흘린다. 흘러요. 분사됩니다. 드디어 나도 이거 하네. 이거 쾌감 있어. 어떡해, 다 젖었어. 안돼. 여러분, 이거랑 담캐를 꾸며줄 거예요. 오, 이거 둘 다 문구점에서 샀는데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케어베어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이 위에다가 또 키링도 케어베어 라인박 스티커 이것도 한 3장 들어있네. 오 좋아. 그러면 요거 두 개 컨셉을 비슷하게 꾸며보자. 오 쾌감 좋다. 이거 왜 쓰는 줄 알겠네. 다르다. 달라. 그냥 스프레이랑 달라. 케어베어 스티커를 짜잔 붙여주고 귀여워.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계속 하고 싶네. 왜 이렇게 상큼한 심벌들이 많지? 요거 봐. 이런 거 너무 귀엽네. 오! 네이클로 봐. 진짜 상큼하네? 다 꾸몄다. 예뻐. 와, 진짜 이 케어베어 요런 자그마한 심벌들이 진짜 귀여운 게 많아요. 다 하나같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야! 괜히 손 소독 계속 하고 싶네? 좋은데? 짜잔!
이렇게 캐비아로 꾸며줬고, 아 맞다, 담캐 위에다가 이거 해야지. 이게 얼마나 귀여워. 어? 이게 얼마나 귀여운지도 모르니? 위에다 달아줄 거거든요? 짱 이쁘겠죠? 일단 안 이쁜 너 검은색 줄은 사라져. 세단장한 담캐.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단장했습니다. 오, 느낌 너무 좋다. 어떡해. 너무 사랑스럽네. 아마마마. 하나 더 있는 키링은 이런 데다 일단 걸어주고. 짠! 전체적으로 책상이 이런 지금 핑크핑크한 컨셉인데, 블랙 에디션에 맞춰서 블랙 느낌의 블랙홀 느낌으로 꾸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블랙 에디션 안에 있던 스포커를 붙일 생각이거든요. 푸시핀으로 검은색 느낌. 또 그런 여기 있는 사진도 지금 바꿔줄 거예요. 이거랑 좀 더 핑크핑크한 느낌인데, 이 안에서 제가 사진을 찾아줄게요. 오! 우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여기랑 겹쳐가지고. 어, 근데 이거 요정 느낌으로는 가치 없나? 어, 너무 예쁜데 요정? 요정 느낌하고 싶은데? 어, 이런 거 예쁘잖아! 저는 우와!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 원형이랑 그다음에 유진이. 네, 원형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다 할 거고. 요것도 요거. 오, 좋아. 요거 갈아주고. 이 사진을. 오, 이거 귀엽겠다. 일단 이 안에 짱도 이게 궁금해. 자석인지 그러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예요. 흰둥이랑 이 짱구랑 교체할 수 있어요. 어? 흰둥이 빼고 이렇게. 아하, 아하, 그렇구나. 껴주고 맞다, 이거 공돌아 너 다꾸하라고 내가 이거 사왔거든.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그럼 너 여기서 다꾸하고 있을래? 응, 좋아.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디자인이 달라. 근데 이거 둘 다 들어있거든. 내가 너 다이어리 줄게. 응, 고마워. 다이어리에서 핑크 줄까 보라 줄까? 보라. 아, 알겠어, 보라. 자, 여기서 다꾸해. 응, 고마워. 이따 볼게 얼마나 예쁘게 다꾸했는지. 뜯어서 짠! 미니칼. 약간 피제트 같다. 이 키링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 키링을 요런 데다가 걸어주면 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타공보드에다가 걸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짠! 나도 이제 다꾸를 해볼까? 짜잔! 물감을 공병 안에다가 넣어서 칙칙칙칙 뿌려줄 건데, 아까 산 택배 뜯는 칼로 뜯어봐야지. 오. 슈. 오야. 두 개 색깔을 넣어주고 섞어. 이야. 여러분 망했습니다. 제가 바보예요. 아.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데 이거 유화 물감이잖아요. 기름 물감이라고. 아, 이거 안 섞여. 다시 섞이는 물감으로 다시 넣어서 흔들어 볼게요. 망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복구 시키려고 했는데 씻기지가 않아요. 얘 기름이어가지고 도저히 씻기지가 않고 퐁퐁으로 해봤는데 안 돼서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와! 와! 돈 낭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스프레이 없어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A4 용지 검은색 종이를, 블랙 에디션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또 잘라줄게요. 접어. 이 풀로 이용해서 아주 가장자리만 풀 발라서 펀칭에 맞게 뚫어줘야겠네. 근데 이거 붙였죠? 여기를 이렇게 찢어줄 건데 찢고 나오는 컨셉으로
만찢녀처럼 이렇게 찍고 나오는 컨셉. 펀치로 딱 뚫어주는 거야. 여기 막힌 부분을 이렇게 펀치로 이렇게 뚫어줄게요. 이렇게 딱 맞춰서, 딱 맞춰서 해주면 짜잔! 여기는 닭볼을 해볼게요. 이 안에 사진을 넣어줄 거여서 여러분 봅시다. 어떤 사진을 넣으면 좋을지.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 예쁜 게 있었어. 어? 어, 앉아있는 거 예쁜 게 있었네. 어, 이서로. 어, 원영이가 예쁜 사진 맞네. 사이즈가 딱 제가, 아, 또 거부하기 힘든데. 근데 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 있게. 손맛이 있잖아, 손맛이. 넣어주는 거예요. 짜잔! 원영이가 안에 들어갔어요. 한번 찢어주고. 오로라 공주님을 넣어줄게요. 님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 주변은 이제 유화 물감으로 이렇게 채워줄 건데, 아, 보라색이 없네. 그러면 보라색이 되려면 무슨 색 섞어야 돼? 빨강이랑 파랑. 빨강, 파랑을 섞어주면. 빨간색을 더 섞어야 되나? 근데 보라색이 없냐? 흰색을 섞으니까 보라색 됐어요. 보세요. 오, 어, 느낌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터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감 있는 터치를 해줄 거예요. 사진 아닌 부분을. 이 질감이 마스킹 테이프인 게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딱 뜯어지는 촉감이랑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좋아요. 딱 진짜 마스킹 테이프 느낌이라서. 한번 찢어볼게요. 아, 잘 찢어지진 않아. 왜냐면 여기 코팅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팅이 하나 돼 있어서. 검은 고양이 네로 스티커 있잖아요. 고양이는 이렇게. 짜잔. 이거 실도 다꾸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글리터, 여기 보라색 사용하려고 가서 샀는데, 유화 물감 뿌려진 곳에다가 이거 글리터를. 오! 확실히 너무, 너무 많이 뿌려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포착되는 부분이어서. 짠! 이렇게 닭고를 우드라 책상의 장점은 푸시핀을 이용해서 언제든 붙일 수 있다는 점. 그러다가 오늘의 꿈인 저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오! 오! 부러워. 싹 치우고 이제 좀 꾸며줄게요. 책상 전체를 다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어, 잠깐만, 곰돌아. 닦고 했어? 우와, 곰돌이 닦고 잘했다. 우와, 나 좀 봤지? 너무 잘했죠? 어, 예쁘게 잘했네. 계속해. 이렇게 예쁘게 책상을 다 아이폰 스위치 블랙으로 다 꾸민 건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저는 대만족. 좋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밤캐랑 스프레이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좀 하면 더 신나게 다이소 용품으로 닭구하고 책상 꾸미기 해. 성공! 천일의 달처럼.